루다가 이걸 읽어달랬지? 소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. 이거 까만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지요. 피아노 연주한 거야? 자, 바이올린이다. 비누칼로 펴거나 손가락으로. 맞아, 루다. 엄마가 그렇게 했었지. 바이올린 연주한다고. 악기 연주하는 거 기억이 났구나, 루다가. 피아노 연주한 거. 요즘에 이렇게 우유로 시작하지? 이러다. 빨대컵에 우유 담아서. 뭐라고? 루다야, 400일 축하해. 머리카락 너무 지저분하다. 긴머리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. 앞머리만 좀 잘라보자, 다시. 앞머리 자르고 우리 400일 촬영하자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엄청 지저분하죠? 지금 책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책장을 샀죠? 책장까지 설치하고 그런 하루를 보낼게요. 구조도 좀 바꿔야겠어. 머리부터 자를까? 앞머리 자르자, 루다야. 웃죠? 자, 오늘 또 디자이너님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? 앞머리만 좀 이렇게 다듬어 드릴 거예요. 뒷머리는 제가 손댈 수 없어서. 머리 많이 길렀다, 어쩌다. 그러니까 진짜 많이 길렀어. 짧게 잘라버릴까? 표정 봐. 확 잘라버리자, 루다야. 루다? 너무 움직이네요. 오늘은 또 많이 움직이네. 뭐지? 루다 표정 봐. 루다야. 뭐가 자꾸 떨어져, 후드도, 그지? 어? 표정 왜 정색해? 어머, 나 찌르고 넘어, 지금 얘 봐. 엄마, 엄마. 귀여워라. 귀여운 거 맞아? 귀엽지 않아? 너무 귀여운데? 약간 터키 느낌 나면서 귀엽지 않아? 아빠네? 왜 저렇게? 잡아. 자, 이거 한다고? 나 불안한데? 자유분 잘할 수 있어. 됐다. 귀여워. 얼굴 털자. 고생했어. 오늘도 이렇게 400일상을 또 네. 세팅할 거예요. 루다 침실에 세팅을 할 거고요. 자, 오늘 찍을 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같이 보시죠. 슝! 세팅이 완료됐습니다. 루다가 혼자 해볼 거야? 아빠가 좀 빗어주다 말았는데. 머리 꽉, 머리 스스로 빗는 거예요? 그런 거야? 대답은 잘해. 잡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때요, 여러분? 머리 자른 게더 낫나요? 안 자른 게더 낫죠? 다잘 어울리죠, 뭐, 루다는. 누구세요? 아빠 딸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. 이 볼살을 보니까 아빠 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와, 루다 오늘 옷 입을 옷이야. 드레스, 후드. 아, 예뻐. 루다야. 우와, 루다 이쁘다. 우와, 이쁘다. 응? 루다 이거 봐. 아빠 봐봐, 루다야. Nope. 루다야. 머리 싫어. 까까 떠줄까? 까까 떠줘? 예스. 구두 당직 맞다. 이거 루다가 좋아하는 거 동결건조 아닙니까? 맞아. 머리띠도 한번 씌워볼까? 까까. 다 먹었대. 까까. 사진 찍고 싶으면 깎아달래요. 깎아. 줄게요. 아이고, 예뻐라. 깎아. 깎아. 과자. 더 찍고 싶으면 과자 내놔. 깎아, 깎아. 오늘 너 깎아 실컷 먹는다, 진짜. 어제 안 먹었지?
그래도 밥 먹고 먹었으니까 괜찮아. 자, 이렇게 루다 드레스 끝났고 오늘 또 스페셜한 복장이 있죠, 루다에? 그렇지. 갈아입어 볼게요. 멋있다, 근데 루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보스 자켓도 있어요. 뭐 이리 입는 게 맞나? 응? 이야, 멋있는데? 이야, 멋있는데? 멋쟁 신사 따라다니. 팔 자세 봐. 길을 길을 비켜라. 목이 없어. 이번엔 또 무슨 컷이죠?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, 생각한 그런 게 있어. 내가 옛날부터 내가 웨딩 촬영 때 할까도 했었던. 머리 잘라서 더 웃긴 것 같아. 오, 멋있어, 멋있어. 루다, 이게 뭐야? 오. 오, 좋아. 어, 찰랑찰랑거려, 뒷머리. 뭐? 응, 고생했어. 벗을 거예요. 골목 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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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길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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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찌 빵빵 랄라랄라 가든가. 그치, 그 양말이지? 그렇게 신는 거지? 오 예. 아유, 똑똑이야, 똑똑이. 아빠 발을 신겨 주려고. 아빠 nope. 발에는 안 맞아. 그렇구나, 그러는 거야? 자, 이제 저희는 루다의 책장을 설치할 거예요. 지금 너무 지금 집이 이제 책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. 근데 마침 딱 저게 부서져가지고. 저 블루레빗 저 책장 노란색이 부서졌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사 가서 책장 싹 사려고 했는데. 맞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사게 됐습니다. 뭐지? 저 죄송한데 비켜 주실래요? 아빠꺼? 이거 루다 거야, 이건. 아빠꺼? 아유, 힘들다. 지금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 만들었어요. 마사 쪼일 게 너무 많어. 육각렌치에다가. 자기 강목 들고 그런 표정으로 애 쳐다보니까 무서운데? 자, 다 완성했습니다. 밑에서 보고 있어. 어디? 루다 어디 있어요? 여기 들어있어. 여기 있어요? 일단은 저기다가 설치할 거예요. 저기다 설치하고 책을 다 한번 옮겨볼게요. 자, 드디어 다 했습니다. 와, 한 두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. 저 책장 조립부터 이 구조 바꾸는 데까지. 구석에는 이렇게 책장을 설치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매트를 이 쇼파 쪽으로 붙였어요. 왜냐면은 이 루다가 이 같은 공간 안에 안 있으면 계속 찡얼거려요. 소파에 앉으면서도 루다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. 아, 이제 yes. 저는 야식 시켰습니다. 엄마. 할매. 할매 보고 싶어? 할매 바쁜데. 바빠. 어, 할매 바빠. 안녕하는 거 할머니한테? 할머니 사랑해요. 이제 그래요.